자, 토우즈는 그 토우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자, 토우즈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내신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안에는 중등부 이상 아이들이 할수 있는 교과 학습이 있고요. 교과서죠, 중학교. 그리고 문법 학습을 난이도별로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학습이다라고 하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큰 틀에서는 주로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한 가지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인강을 듣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문제은행이죠.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제공해서 그거를 학원에서 시험 기간 전에 대비해보서 이제 풀수 있게끔 하는 그 문제은행식.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학습 툴을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학습 툴이라는 얘기는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숙달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각각 갖고 있는 그 콘텐츠들마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리고 학원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장일단이 있으실 텐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제 토우즈 같은 경우는 그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세 가지보다 좀더 진보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각각 갖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에 대한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그보다 좀더 진보되어 있는 그 콘텐츠가 바로 이 토우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수업 인강만 듣고 시간만 지나버리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학습 습관도 길러주고요. 명확하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문법이나 교과 단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토우즈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학습 시작하기로 들어오시면은요, 영어 과목 외에 다른 과목들도 좀 추가로 서비스로 해놨습니다. 초등학습에 대한 이제 여러 과목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중등학습을 보시면 다른 과목과 함께 여기 영어 교과라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로 들어오시면 메인 학습이 있고 실전 학습. 모든 메뉴들은 메인 학습이 있고 실전 학습이 있습니다. 실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가까워져서 메인 학습을 하기보다는 시험 대비용으로 학습할 때는 실전 학습. 메인 학습은 체계적으로 내가 이제 뭔가에 대한 학습을 내가 해 나갈 때는 메인 학습입니다. 메인 학습으로 들어오시면 하단부에 학습 단원 선택이 있습니다. 학습 단원 선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학년이 나오죠?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출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출판사별로 각 학기별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토우즈는. 다만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숙달 연습을 할수 있도록 단순하게 지문이 올라가 있어서 단순하게 그 지문에 대한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되 한 문장씩 떼어서 학습을 시키되 그거를 조금 문제화 해놨어요. 어떤 교과서 지문 중에서 지문 본문을 그대로 한 문장을 활용하되 그 문장 안에서 문제가 나올 법한 것들을 괄호 넣기라든가 다양한 형태 8가지의 문제 유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습 단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법은 어디에 있냐면 일반 학습에 가면 영어 문법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문법. 영어 문법을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메인 학습이 있고 실전 학습이 있죠. 메인 학습 들어와서 학습 단원을 보시면 문장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의문문 만들기, 시제 원투, 명사 관사, 시작해서 부정사, 가정법까지 해서 난이도별로 문법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언제 시키냐면 이 토우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학습시키지는 않습니다. 토우즈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9학년, 경우에 따라서는 5학년 정도부터 문장의 기초라고 하는 문법부터 시작을 시킵니다. 빠른 친구들은 4학년 2학기, 어느 정도 아이들의 학습이라든가 어떤 레벨이 좀 되는 아이들, 좀 빠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4학년 2학기 때부터 시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5학년 정도가 되면 이 토우즈에 대한 문법, 문장의 기초부터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학습 시작하기. 그러면 제가 여기 학습을 시작해서 들어오면은요,
학습 단원을 학습할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만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답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을 하면서 틀렸던 문제들을 내가 오답 노트로만 따로 학습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 학습 시작을 누르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명사와 관사의 쓰임이잖아요. 그러면 명사가 뭔지, 관사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좀더 뒤에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상태가 없는 것을 무슨 명사라 한다. 알면 쓰면 돼요, 아이들이. 만약에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지금 해설 듣기라고 되어 있는데 해설 듣기를 눌려볼게요. 물질로 되어 있어서 눈으로 볼수 있는데 물이나 공기처럼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설이 나왔죠. 지금은 해설이 나왔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짤강, 1분 내외의 짤강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학생들이 어렵거나 틀린 요 내용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추가 설명을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학교 교과서에 대한 내용들도 다이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인강 듣고 끝나기보다는, 또는 단순하게 그냥 툴을 가지고 내가 숙달하기보다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되 그 지문 안에서 문제가 나올 법한 내용들을 가로넣기라든가 말씀드렸던 8가지 형태로 문제를 내보면서 아이들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형태보다 좀더 진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개념을 잡고 체계를 잡아 나가면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토지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초등학교 9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학습을 시키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 진도율이 나오죠. 이거를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학원 형태마다 조금은 그 수업 시간이 다를 겁니다. 50분 수업 하시는 분이 있고, 1시간 반 수업 하시는 분이 있고, 또는 뭐 2시간 수업하되 중간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을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기준을 1시간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시간 기준. 1시간 기준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올리. 그날 그날 학습하는 그 스텝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상적으로는 10분에서 15분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올리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forget me not은 설명 들으셨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시키는 거를 매력 주로 두기보다는 집에서 과제물로 내오게 합니다. 집에서 몇 개씩 해요? 200개씩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200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 15분 정도면 200개씩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금방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올리 그 포겟미닷을 숙제로 하고, 학원에 와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테스트지들이 있죠. 단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아이들에게는 시험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쓰고, 모르면 비워두면 돼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로 시험 볼 때.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럴 경우는 내가 그걸 알아서 초기화를 시켜줌으로써 그 단어장을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주기 위한 의도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포겟미나 또 테스트를 보지만,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50개 정도만 시켜요. 아예 안 시키기보다는 한 50개 정도를 시키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오면 아이들이 올리하죠. 자기가 해야 될 부분. 포겟미나 기본적으로 한 50개씩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TMT라고 하는 회화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네 가지를 순차적으로 해요. 그러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토우주를 안 하잖아요. 저학년은.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리, 포겟미낫, 그리고 TMT, 요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앉아서 PC로 학습을 하겠죠. 그동안 선생님이 지금 할 역할이 비어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때 뭘 하냐면, 아이들 그 프린트물을 전부 다 프린트가 되어 있을 테니까 순차적으로 아이들 그냥 학습하고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포겟미나 시험지 주는 겁니다. 하고 있던 거 멈추고 아이들은 포겟미나를 그 시험지를 풀겠죠. 그리고 채점까지도 아이들이 합니다. 포겟미나. 그리고 올리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자기 그 토픽도 학습하고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도 기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올리 학원에서 한 15분, 그 다음에 포겟미닛을 하고 있으면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제까지 시키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좌측에 있는 이 퍼센트가 약 15%에서 20% 정도씩을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얼마까지 하냐면 토우즈 20% 학습해라고 하면 20%까지 전에 되어 있었다면 몇 프로까지 하면 돼요? 60%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60까지 되어 있다면 80까지. 근데 오늘은 올리 학습을 애랑 아이랑 하면서 좀더 시간을 많이 썼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걸 얼마만 하면 돼요? 10%만 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형화해서 이거 15분, 이거 15분, 이거 15분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그런 두부 자르듯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역시도 앞서 보여드렸던 엑셀에 표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날은 그날 이런 것들을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데좀더 시간을 많이 썼다면. 할수 있다면 다 시키겠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오늘 해야 될 분량들을 100%다 하고 가야 되는 게 의무적이진 않다. 못한 거는 못한 대로 다음날 하면 된다. 이렇게. 이날 같은 경우도 지금 올리를 하나를 못했죠? 리딩 교재를. 그리고 TNT 학습을 했고, 올리 학습했고, 포겟미닛은 집에서 대부분 해오게 하고,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50개만 시킵니다. 이렇게. 이날은 100개 했네요.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지금은 4학년이기 때문에 토우즈 메뉴가 없어요. 상단에 보시면. 근데 고학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네요. 중학생. 그러면 단어 테스트는 똑같이 하죠. 그리고 올리도 시킵니다. 다독 개념에 계속 리딩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우즈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토우즈를 시켜요. 그리고 듣기 평가도 시킵니다. 중학교니까. 듣기평가 어디에 있냐면 토우즈 안에 중등학습 요 끝에 듣기평가가 있습니다. 영어 듣기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중등학습 보시면 영어 듣기 학습이 있고요. 교과서는 영어 교과. 그 다음에 문법은 일반 학습에 있는 영어 문법. 여기에 있는 거에 대한 퍼센트들을 기록하면서 아이들이 학습해낼 수 있게끔 해요. 토우즈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조동사의 활용 끝내고 오답 문제를 테스트했죠. 틀린 것만 오답 문제가 프린트가 됩니다. 토우즈도 학생들이 오답 문제를 테스트했더니 45개 중에 43개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한 6개가 틀렸죠. 틀린 6개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마다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면서 어떤 부분이 아이들에게 좀더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오답 노트를 그러면 출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관리자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포겟미닛 올리 TMT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토우즈가 없죠. 토우즈만 관리자 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토우즈만. 예, 토우즈는 학습 플로우 자체가 기존에 있던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토우즈는 어디에 있냐면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각각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퀵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토우즈 있죠. 토우즈 클릭하면 토우즈 홈페이지입니다. 토우즈 홈페이지에서 똑같이 원장님들 걸로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이 됐죠?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관리자 페이지는 어디 있냐면 상단에 보시면 토우즈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여긴 스터디고, 오른쪽에 매니저. 매니저를 누르시면 토우즈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요게. 토우즈 관리자 페이지. 학습 내용을 보시는 법은 학습 이력을 누르시면 학습 진도가 나오죠? 학습 진도를 눌려서 선택을 누르면 모든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채정이라는 아이가 영어 듣기 평가 학습을 했네요. 문제수가 100개 문장, 100개 문제, 학습량 완료 문제, 정답률이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아이들이 학습했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학습 초기화라고 하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을 몇 차례 들으셨으니까 아마 익숙하실 텐데, 이 초기화라는 거는, 초기화는 뭐예요? 이 듣기평가 3학, 3,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듣기평가를 다시 학습을 할수 있게끔 초기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완료한 학습은 다시 들어가서 학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재학습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 아이. 그런 판단이 쓰신다면 초기화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답 문제 출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 문제가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질문하셨던 그거는 바로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서술형 문제가 있죠? 서술형 문제는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올리처럼 플래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출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시 손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3월 중에 서비스가 개시가 됩니다. 이번 달 중에는. 그래서 그때 되면 오답 문제만 출력이 가능하고요. 서술형 문제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력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토우즈 출력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이런 것처럼 학생 이름이 표기가 되어서 오답 1회 총 42문제 해서 날짜가 나오는데 아이가 틀렸던 오답 문제가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오답 노트를. 문제를 풀었죠? 이 중에서 맞은 게 있고 또 여기는 틀린 게 있네요. 네, 틀린 것들이 있는데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개념 잡아서 학습을 시켜주는 이렇게 프린트아웃이 다 됩니다. 요 기능이 이제 3월 중에 다시 한번 그 서비스가 다시 개시가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손보고 있어서 지금 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요렇게 다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이 프린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출력. 네. 그래서 학습 이력 안에 학습 진도를 클릭하시면 아이들의 내용과 초기화, 그 다음에 문제를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1일 학습 조회를 누르시면 학생들마다 학습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매일매일 어느 정도씩에 대한 학습을 했는지. 예, 이렇게 해서 다 보실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토우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토우즈는. 그리고 일반적인 그 관리자 페이지는 이 안에 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토우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